안녕하세요. 이영신의 같이 피아노의 피아니스트 이영신입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이번 주는 스포를 안 했어요. 궁금하셨나요? 네, 이번 주 저희가 올댓 같이 피아노에서 같이 할 주제는요. 아르페지오. 네, 아르페지오고요. 아르페지오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그리고 아르페지오 에티드도 많고, 네. 마에고, 10의 1.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곡인가요? 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아르페지오, 오늘 저희가 같이 해볼 건데요. 아르페지오 항상 미스가 좀 많이 나서 다들 걱정이시죠? 제가 정말 신박한 연습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꼭 됩니다. 네. 전격 공개. 아르페지오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스케일 영상 공개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연습했던 막 빨리빨리 넘어갔던 장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자료화면 준비했습니다.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엔 모든 악보 곡들 중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아르페지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패시지가. 그래서 따로 연습하지 않아도 얘를 대신 손가락을 다 움직여야죠. 이런 연습을 계속 어릴 때 어렸을 때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셨죠? 네. 혼자 뭐라고 하는지 그죠? 네,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연습을 했었다고요. 그 오락실 그 연습이 사실 아르페지오 연습의 시작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연습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연주하러 연주회 장에 가면 꼭 항상 피아노 앞에서 이제 피아노 이렇게 어떤지 상태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럴 때 꼭 쳐보는 게 있어요. 아르페지오.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연주회장에서 이제 피아노가 다 조율이 됐다고 조율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뭐 이렇게 쳐본다든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치나요, 그죠? 이런 거를 쳐보는 그러니까 음을 전체적인 화음을 듣는 거죠. 아르페지오라는 건 사실 화음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화음으로 같이 칠 때는 괜찮은데 꼭 풀어서 치라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틀리니까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기발한 연습을 개발했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격으로 공개할게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페지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항상 화음이 있고 그 화음에 그거를 분산한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모든 작품에서 아르페지오는 왼손 반주 음형에 많이 나오거나 에티드 같은 경우는 아르페지오 에티드 많잖아요. 10의 1, 10의 8 그렇죠. 음이 근데 빠지지 않으면서 그게 고르게 잘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행, 하행에서 다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려면 연습을 계속 하기만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상 제가 그 아까 보여드린 영상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은 힘을 빼야 돼요. 아르페지오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서 손을 봐야 될 거는 내 엄지손가락이 엄청나게 텐션이 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고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아르페지오는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10의 4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치고 이렇게 친다 그러면 소리가 예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르페지오의 기본은 엄지손가락에 힘을 빼는 거. 그러면 아르페지오는 화음을 이렇게 치는데 보통은 10의 1 같은 경우에 라라라리 라라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올라가는 유형만 계속 이렇게 치면서 계속 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엄지손가락은 절대 힘을 빼시고 이거를 올라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제일 첫 번째 코드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회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전을 한다는 건 결국 어떤 그 루틴 안에서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팔을 보시면 똑같은 모양을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 최면에 걸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한 연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두세 번 하고 안 되는데요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거를 된단 말이에요. 오, 정말 돼요. 제 학생들을 마루타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다 됐어요. 항상 안 되던 친구들이 미스가 안 나고 다 잘 쳤어요. 그 다음에 랄라 그 다음 코드는 이거잖아요. 더 많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10도가 넘기 때문에 내리락을 이거를 네 옥타브까지 하지 말고 처음에는 두 옥타브 그러면 이거를 왔다 갔다 계속 그 대신 처음에는 안 되니까 한 화음만 왜냐면 이 화음 자체가 나한테 익숙해져야 되는데 한번 치고 지나가고 그 다음 코드 또 치고 그 다음 코드 또 치고 끝날 때까지 코드가 몇 번 중복되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을 쳐도 잘 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연습을 이렇게 하면 한 곡을 치더라도 연습을 최소한 3시간은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루트대로 연습을 한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10에 8 마치 그 수학에서 얘기할 때 뮤비우스의 띠라는 거 배우신 적 있어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그 손가락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엄지 힘을 빼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되고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쉬운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은 라 미레도 여기서 리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만 연습을 계속하면 안 되고 왜냐면 내려오는 거에다 가는 거가 다 이 동작이 자연스러우면 당연히 이거는 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르페지오 연습을 꼭 해보세요. 꼭 됩니다. 요새 이제 입시곡들이 막 나오는데 32 바레이션 같은 경우에 앞에 아르페지오 그쵸? 바레이션 1, 2, 3번에서 아르페지오 나오고 연타가 나오는데 아르페지오 이게 벌써 여기서 벌써 아 어렵다 그러면 벌써 틀려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할 때 보면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하지 말고 이 아르페지오 연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쪽만 가는 거 말고 왔다 갔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스케르초 2번을 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거는 제일 처음에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 코드를 치는데 이 화성을 치는데 따따띠따따따따따 이렇게 악보를 봤어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치라 그랬냐면 이 음을 작게 치고 얘네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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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꽃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몰랐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거는 아르페지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가 결국은 에티드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연습하면 잘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잘하고 왼손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잘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아르페지오는 되게 약해요. 왜? 항상 아르페지오는 왼손만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이 회전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사실 반주는 작게 쳐도 되니까 음을 정확하게 치지 않아도 되지만 에티드는 음이 빠지면 안 되고 음이 고르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이 그러면 랄랄랄랄라 이런 코드를 다 연습을 모든 코드에 다 왔다 갔다 연습을 해보시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안 좋았었나 하는 걸 느끼시게 돼요. 그런 다음 순간에는 아 이게 조금 된다 느끼시게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코드를 이 아르페지오를 치는데 조금 겁이 없어져요. 이해하셨죠? 그럼 기본적으로 처음에 워밍업을 할 때는 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거를 치는데 이거를 치고 플랫을 연습을 하면 손가락 번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대신 따따따따따니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플랫은 따로 손가락 그 패턴은 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검은 건반이 있는 플랫존은 따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10의 8을 치든 어떤 거를 치든 그러면 모차르트 소나타 같은 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아르페지오가 왼손을 치고 랄랄랄랄랄라 오른손이 그대로 받고 이런 테크닉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다 아르페지오죠. 음을 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아르페지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르페지오에 내가 이렇게 치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으면 이런 패턴들은 별로 어렵게 나중에 이게 금방 잘 되거든요. 결국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손이 모든 열 손가락이 독립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스케일이고 아르페지오고 트릴이고 또 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어떤 연습곡이든 어떤 연습을 통해서든 우리가 손가락을 조금 더 독립하는 어떤 트레이닝 플러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과제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 아르페지오가 훨씬 더 손가락이 잘 되려면 그 곡을 계속 연습하는 거 말고 이 아르페지오를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조금 더 연습할 수 있을까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게 잘 돼요.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응급처치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아르페지오 이거 꼭 해보세요. 10에 8 치시는 분들 10에 1 뭐 다른 곡에서 아르페지오 있는 부분들은 요 패턴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엄지손가락 힘 빼는 거 그리고 손가락들을 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네. 같이 피아노는 계속됩니다. 네, 감사합니다.